안녕하세요. 웹캐뷰 리보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화선 귀환의 창명입니다. 이름 창명, 소속 화산, 좋아하는 것 돈, 술, 싫어하는 것 지는 것. 작품 시간대 100년 전 매화검전이라는 이명을 가진 화산의 무인으로 마교와의 전쟁 중 천마와 목숨을 건 전투에서 죽음을 맞고 100년 뒤 이름 모를 거지 아이로 환생하여 마교와의 전쟁으로 망한 화산을 다시 부흥을 시키려는 인물입니다. 도인이라는 신분과 전혀 맞지 않게 돈과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 말고 모두를 발 아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산에 다시 돌아온 뒤 텃세를 부리던 사형들에게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화산 제자들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라 칭송받고 검의 정점이라는 검존이라는 이명을 얻은 인물이라 본래의 힘을 빠르게 회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굉장히 거칠지만 화산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으며 화산의 제자들도 몸으로 느끼고 있어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욕도 많이 먹는 인물이지만 본인 스스로 개의치 않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패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모두를 위한 행동이고 상상을 초월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화산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교로부터 세상을 구한 화산을 방치한 구대 문파를 밟고 화산을 천하제일 문파로 다시 만들기 위해 계속 패악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산 귀환의 청명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